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크고 있는 채마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무청 시래기 씨앗이 자란 모습이네요. 무청 시래기는 봄에 심는데 전 그냥 가을에 심었습니다. 김작물은 아니지만 뭐든 잘 자라면 좋겠네요. 블루베리 상토로 북을 해주고 있어요. 북이라고 하죠. 이랑 흙을 올려주는 거요. 뿌리 부분이 너무 길쭉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린썸, 식물을 잘 가꾸는 손을 말하죠. 그린썸인 큰언니가 준 씨앗으로 심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플랜트가 깊이가 깊지 않아서 김작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클 무청 시래기 씨앗이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한달 정도 되었고요. 앞에 남천 때문에 일조량이 좋지 않습니다. 오래전 시골에서 받아온 복합 비료를 섞어가면서 북을 해주고 있어요. 요리조리 질서에 안 맞게 나고 있는 게 신경이 좀 쓰이지만, 제발 잘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흙이 다 묻어버렸네요. 이런 모습 정말 싫어하거든요. 대충 살 때가 많은데, 엉뚱한 지점에서 제가 좀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김장배추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컸죠? 8월 말경에 심었는데 한뼘 이상 자랐습니다. 복합비료가 있는 걸 생각해내고 배추 주변에 뿌려서 흙과 같이 섞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햇볕도 잘 들고요. 겉에 잎이 누렇게 되고 이상한 건 처음에 모종할 때 주라고 한 영양제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어제 복합비료를 줬는데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 같네요. 옆에 상추도 잘 크고 있어요. 두 번이나 따 먹었답니다. 상추는 정말 안 좋아. 잎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지만 잘 크리라 생각합니다. 연한 잎의 느낌이에요. 식감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웠던지요. 키워본 적이 없어서요. 새벽에 비가 내렸는지 어제보다 많이 컸더라고요. 5일 정도만 있으면 화분 하나에 서너 장씩 20잔 정도 따게 됩니다. 이번엔 밖에서 자라는 배추 보여드릴게요. 자라는 크기가 제각기 다르죠? 8월 26일에 모종으로 심었는데 성장이 더딥니다. 햇빛이 아무래도 덜 비치는 영향 같아요.
달팽이 약도 만들어 뒀는데 달팽이가 아닌 배추벌레가 있나 봅니다. 얼마나 클까요? 김장으로 쓰기에는 예전역에 틀린 듯 하지만 대견합니다. 오늘은 무청 시래기와 화분에 심은 김장배추 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분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